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창세기 49장,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인생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족장으로서 아들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열두 아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실상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후일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교회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고 얻어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현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먼 마라톤 코스에서 마지막 결승점에서 볼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바락은 무릎 꿇다, 찬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바락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저주하다, 모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베라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불순종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복을 주십니다. 각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개인의 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여 시글락에서 군신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며 사울 군대와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왔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반대했고 그런 연고로 다시 다윗이 거하던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다윗의 가솔들과 재산을 탈취해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뒤쫓아가다가 200명의 군사들이 피곤해하여 부솔신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치고 가족들과 거민들과 빼앗긴 가축들과 재물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되찾은 재산을 분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전쟁터까지 함께 가지 않고 뒤떨어져서 부솔 시내에서 머문 자들 200명에게는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재물은 주지 말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뒤에 처진 자들이나 전쟁터에 나간 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앞으로 분배하는 법규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분배법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동일하게 공동체로 본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의 복보다는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복을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잘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야 하고 못하는 사람은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복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복 계산법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과 섭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복은 우리의 계산이나 논리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논리는 자기 개인만 생각하고 내가 많이 했으니 내가 많이 차지한다는 능력별 분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의 목표가 있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개개인은 각자의 역할과 분량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후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한 은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혹은 두 달란트 혹은 한 달란트를 은사로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일을 하도록 주셨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은사가 있는데 선지자, 사도,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있고 예언, 말씀, 신유, 권위, 봉사, 방언 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고 각각 다르다고 역시 말했습니다. 눈이 입더러 너는 왜 혼자 다 먹느냐고 할수 없고 입이 코더러 너는 왜 냄새만 맡느냐고 나무랄 수 없고 발이 손더러 이러니 저러니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 기능이 있고 할 일이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고 간증을 했는데 천국에는 황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기둥은 있는데 지붕이 없는 집도 있고 밖에는 온통 꽃밭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어떤 게으른 성도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만 한다면 노숙자라도 좋아 날마다 꽃밭에서 사면 되지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천국은 게으른 자가 갈 수 없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각각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에 있어서 반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반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각자의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릇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며 발로 차버림으로 저주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에서에게 먼저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가난한 여자들과 노란하고 사냥하는 것, 먹고 마시는 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김으로 결국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어 저주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절한 말씀과 믿음을 주시는데 그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들에게 분량에 맞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은 단연 요셉이 최고였습니다. 요셉은 담을 넘은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을 넘어 온 세상에 넘치는 복이 바로 요셉의 복입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430년 동안 연단받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무대에서 사라지며 그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넘깁니다. 완전한 복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야곱은 너무나 명백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실로가 오기까지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의 다른 이름인데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 오실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지킨 지파입니다. 장자권을 받은 르우벤은 장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욕을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에서 탈락이 되었지만 실망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본인의 역할을 잘 해나간 지파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모든 지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받아 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기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앞에 설한 동족을 살해하라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헌신되어진 자, 바쳐진 자,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봉사하는 직분으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시므온은 유다 진영에서 속하여 벗어나지 못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아말렉을 도말함으로 다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를 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에 쌓인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를 거니시며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사갈은 일차라는 나귀입니다. 단은 독사며 뱀입니다. 단은 베델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으로 타락했습니다. 나중에 단은 열두 지파에서 제외되고 18절에서 야곱은 마지막 숨을 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갓은 추격하는 군대이며 아셀은 기름진 식탁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입니다.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메시아의 길을 함께 지킨 동반자입니다. 비록 막내요 가장 약한 지파지만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지킨 지파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분량대로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인생의 길을 따라 아브라함의 외장지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고 하나님은 야곱의 장자권을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받은 분량대로 믿음의 길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함께 세워나가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복은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받을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